뭐가 먼저 보세요? 아, 맨날 저도 맨날 잘안 맞아 이게. 초구 연습이 참 좋은 연습이에요. 정확하게 치는 거는 초구 연습만큼 좋은 거. 야, 그나 지금 몇백 번 연습했는데. 몇백 번 가도 안 되죠. 저는 초구 한 6개월을 쳤었는데. 오, 트네. 아, 씨. 아, 이거 큐어 트네. 아, 이거 뭐야. 첫 번은 어떻게 치신 거예요? 치고 나서 큐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지금도 큐가 밑으로 내려가요. 중간까지 단축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죠. 이게 내려가면 안 돼야 되냐면, 내려가면 회전이 많이 먹어요. 그럼 반드시 길어지고, 스쿼트도 많이 늘어난다고요. 스쿼트는 아시죠? 아, 스쿼트네. 아, 정말 이거 세게 쳐도 좋은 거 같아요. 네, 세게 쳐도 그렇고, 회전이 많아도 그렇고, 비껴 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맞아야 두께가 맞죠. 외부 사람이 나오면 치지? 초구 성공률이 50%는 넘어야 돼요. 맞아요. 초구 초구 치는 방법은 한결같아. 한결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흰점이 빨간 공의 중심이잖아요. 저는 그냥은 뭐 회전 조금 주고 중간간에 회전 조금 주고 저는 요만큼을 그냥 힘줘. 힘 너무 얇지 않아요? 너무 얇아요? 어, 그러면 이거보다 더 굉장히 얇은데? 어, 그래요? 저는 요만큼 겨냥해서 치는데? 큐를 거기를 향해서 찔러보세요, 한 번. 겨냥하는 건 항상 이렇게 겨냥을 하고 절반? 이렇게 하면 절반보다 두껍게 맞거든요. 절반보다는 두껍게 맞아야 돼요. 절반보다 두껍게 맞아요. 이렇게 절반보다 두껍게 맞아야 요 그림대로 공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빛이 돌리기가 안 돼. 그러면, 이제, 공이 반드시 뭐, 이렇게 서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상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형광등이 중앙에 붙어 있잖아요. 형광등이 그림자를 보고, 중심, 빨간 공의 중심보다 살짝 왼쪽. 빨간 공의 중심보다 살짝 왼쪽 아래.
이렇게 하면서 큐를 반듯하게 구경하면서 큐를 반듯하게 찔러 넣었지. 이거 갈채인데 저는 고기를 보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거 거의 맞는데. 아, 근데 그러, 저도 그런 처음에는 처음 연습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공을 봐야죠. 공을 보고 시간이 견냐는 거였으니까. 처음에 완전 초보일 때 그렇게 하는데, 오케이. 잘 맞았어요. 잘 맞았는데, 빨간 공이 먼저 오는 이유는 때려치면 이렇게 돼요. 얇아서 그런가? 두꺼워서 빨간 공이 먼저 온 거죠. 때려치면 얘한테 충격이 가면은 얘가 나를 막아. 좋았는데, 회전이 많이 와. 그래서 이게 장점이 중상단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또 블록킹이죠. 그러면 중상단 장점으로 때려치지 않고 부드럽게 밀어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선이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휘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는 지금 직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사실은 직선으로 안 가요. 살짝 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더라도 실질적인 입사각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상단 당점으로 치지 않고 중단이나 중하단으로 쳐버리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길어진다. 다음 공부. 선생님이 모든 스트로크가 다 아래로 내려가요. 그거는 자기가 그런 버릇이 있다는 건 알고 치셨어요? 이게 조금 내려갔네는 알고 있었어요. 뭐, 그거를 잡으려고 해요. 아래는 평생 20점 넘기 이게 어려울걸요. 치고 나서 반드시 친 당점을 유지해서 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초보는 유일하게 정해진 배치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외워서 치는 거예요. 외워서 치고, 그리고 치는 방법도 딱 정해져 있어. 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보 같은 경우에는 원, 투, 쓰리 맞고 빠지는 느낌이 없거든요. 일로 빠져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일로 빠져도 안 맞아요. 그래서 딱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그냥 정해진 힘으로만 치는데, 그리고 스트로크도 정해놨어요. 어떻게 치냐면, 저는 하나, 둘, 하나, 딱 이렇게, 요 방식으로. 초보치 때 반드시. 그러니까 그런 걸 스포츠 용어로 루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칠 때는 한결같이 그걸로만 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적어. 어떨 때는 하나 뒤로 쳤다, 어떨 때는 뒤에 쳤다, 어떨 때는 다섯에 쳤다, 막 이렇게 가는 그런 워낙 미세하지 않은 장소가 그래도 말했다, 안 말했다, 말했다, 안 말했다, 들추면 좋겠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득점 확률을 높이려면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항상 정해진 대로 쳐야 돼, 정해진 대로. 왜 눈에 표절이 많이 나지? 그렇게 정해진 방식대로 꾸준히 몇 달을 쳐야지 딱 이게 안정적으로 맞아가기 시작합니다.